오후장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?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요. 예. 한동안 또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.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겠고 전반적인 뭐 시장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본다면 저는 역시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예. 우리가 OLED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연말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. OLED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와의 협업도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같이 받았고요. OLED에 대한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사실 OLED 시장이 LCD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전반적으로는 OLED가 한 LED 디스플레이 한 10%가 최 매출액이 안 됐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시 좀 LCD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되면서 OLED 시장 자체에 대한 좀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. 실제적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대형 OLED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형 OLED 쪽은 우리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좀 이슈가 됐었고요. 예. 그리고 중소형 OLED는 최근에 이제 벤츠가 이제 POLED라고 해서 플라스틱 OLED, 굽어지는 OLED를 벤츠에 탑재를 EQS에 탑재를 함으로써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. 지금 가격선에서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21,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21,000원, 2만에서 21,000원대 가격되면은 다시 재접근할 수,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시장이 만약에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전고점 26,000원을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면 19,500원. 일단 심리적으로 2만 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예.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다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월 4일에 25,8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오늘 1%대 강세인데요. 일단 매수 시점이 21,0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고요. 목표가는 27,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LG 디스플레이 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LG 디스플레이까지 얘기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